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미증시가 소폭이지만 일제히 상승했음에도 캐나다의 중국산 전기차 100% 관세 부과 소식으로 테슬라가 급락하자 미국의 전기차는 리비안을 제외하고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지난 26일 캐나다 정부는 중국산 전기자동차의 100%, 철강, 알루미늄의 25%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의존도가 큰 캐나다는 그동안 중국산 전기차와 배터리, 태양, 전지 철강 등 제품에 높은 관세 장벽을 세우려는 바이든 정부의 움직임에 동참해왔습니다. 앞서 미국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00%로 4배 인상했었습니다. 상장지수 펀드 160조 원 시대가 도래한 가운데 하루 거래대금이 1천만 원도 채 안 되는 ETF가 전체의 13%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ETF 시장 규모는 지난 26일 기준 157조 6,50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100조 원을 겨우 넘겼던 ETF 시장 규모가 60조 원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문제는 하루 거래대금이 1천만 원을 밑도는 ETF가 전체 중 13%를 차지한다는 점입니다. FN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최근 20거래일 동안 평균 거래대금이 1천만 원 선을 넘지 않는 제품은 115개에 달했습니다. 전문가는 ETF의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달 초 폭락장에서 발생한 미국 주식 주간거래 취소 사태와 관련한 투자자와 증권사 간 자율 조정이 무산됐습니다. 2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최근 NH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은 이번 사태에 관련한 피해 보상을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투자자들에게 보상이 어렵다는 내용을 발송했습니다. 증권사들은 외화증권 매매거래 계좌 설정 표준 약관상 면책 조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주간거래 대체거래소인 블루오션의 일방적인 거래 취소로 촉발한 이번 사태에서 귀책 사유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2주간 자율조정이 무산되면서 공은 금감원으로 넘어갑니다. 증권사들이 고객 보상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이유를 금감원에 보고하면 분쟁 조정 대상인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미국 잭슨홀 미팅 이후 금리 인하 기대감이 본격화되면서 글로벌 증시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증시는 금리 인하 기대감에도 연일 하락세입니다. 증권가에서는 국내 증시의 소외 원인에 대해서 최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으로 인한 한미 금리차 축소, 원화 강세로 인한 수출주 우려 등을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국내 증시만 소외되는 원인에 대해서 국내 금리 정책이 미 연준과 디커플링되는 상황을 원인으로 짚었습니다. 9월 금리 인하를 공식화한 미 연준과 최소 10월 이후로 예상되는 한은의 금리 인하 시점이 뒤바뀐 만큼 한미 금리 차는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증시파일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오은비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소폭이지만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어제 이렇게 시장이 강보합 수준에 머물렀던 이유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주식,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주식이다라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 실적 발표는 오전 5시 20분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무엇보다 오늘 오전 6시 30분부터 비트코인 가격이 좀 급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5% 넘게 하락을 하면서 6만 달러 선을 하회하기 시작을 했고요. 정확한 이유는 나오지 않았고 지금 시각 기준으로 보더라도 5만 9천 달러 선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까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내 시장도 전 거래일 어땠는지 다시 되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우리 시장은 관망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잭슨홀 미팅 이후에 미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반짝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지만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경계감에 이 반도체 업종 위주 약세가 이어지면서 코스피 시장 또한 엔비디아 실적 경계감에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세계 AI 칩 시장에서 무려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실적을 이 단순 기업의 실적이라는 점을 뛰어넘어서 인공지능 시장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지표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증시 어제장 지수 한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같은 걸 살펴보자면 전 거래일까지 포함하면 3일간의 약세장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계속하면서 시장의 하방 압력을 가하는 등을 좀 보여줄 수가 있고요. 코스닥 지수도 5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등 이렇게 9개 종목이 전날보다 낮은 가격에 또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만 주가가 또 상승불을 켜냈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어제 같은 경우에 장중 주가가 100만 5천 원까지 뛰어오르면서 황제주에 등극을 했지만 차익실현 물량이 쏟아지면서 자리를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경계심리가 부풀어져 있는 우리 시장,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방법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둔 상황 속에서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이 자리에서는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증시파일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포커스온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포커스온 김선윤 전문가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갤럭시아 머니트리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방금 전에도 이간 앵커가 말했다시피 지금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 변동성이 조금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갤럭시아 머니트리 지금 비트코인과 계속해서 함께 가격을 바라봐야 될 텐데 제가 좀 찾아본 바로는 증권가에서는 지금 또 시장에서는 무조건 대선까지는 바라봐도 좋을 종목이다라고 하는 만큼 양축이 지금 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의견이 보여지고 있는데 앞으로 전략 어떻게 잡아가면 좋을까요? 네, 네, 추천을 드리고 나서요. 어제 이제 저가 기준으로 7,070원까지 떨어졌다가 반등이 나왔거든요. 종가가 이제 7,430원에 마감이 됐는데 제가 손절가 7,200원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모르기 때문에 회사는 우선 실적이 굉장히 튼튼한 회사예요. 상반기 실적 너무 좋았고 하반기도 실적이 너무나 좋아지지만 문제는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서 손절가를 최근에 굉장히 제가 방송에서 드리는 종목들을 짧게 잡습니다. 그래서 어제 손절가 터치했으니까요. 우선은 손절 대응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일단 지켜보시고 혹시라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시라면은 한 번에 반등을 노리고 대응하셔야 되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7,200원 자리는 뭐 예를 들자면 120일선 자리나 50일선 자리나 이런 큰 자리들을 굵직한 자리들을 이탈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7,200원 자리 손절가 유지할 거니까요. 한 번 더 이탈하면 그때는 비중을 줄이시고 나오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갤럭시아 머니트리 리뷰까지 만나봤습니다. 일단 7,200원 자리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이 선을 이탈하면 일단은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시간 외에서 움직였던 종목들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종목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시간외 특징주입니다. 폴라리스 AI, 포시에스, 시큐센, 드림 시큐리티, 아이빔 테크놀로지 자리하고 있고요. 어제 정규장에서는 거래 대금이 크지 않은 상황 속에서 테마에 민감하게 움직였습니다. 특히 오랜만에 AI 소프트웨어, 그중에서도 딥페이크와 관련해서 보안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시간 외에서도 추가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잠시 후에 내용들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시간의 특징주 먼저 점검을 해봤습니다. 전문가님, 이 중에서 오늘장 안에서 추가적인 움직임 보일 만한 종목 어떤 종목 좀 있을까요? 네,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은 그 어제 보면 폴라리스 오피스가 8.7% 상승을 한 모습이 나왔었고요. 뭐 공공재난 안전 부문 사업 부각된 것도 있지만 뭐 결국에는 디펜스 쪽이 연결돼서 움직이는 것도 없잖아 있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다음에 포시스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정부 딥페이크 범죄 집중 단속 때문에 이게 포시스 그다음에 CQ센 그리고 그림 시큐리티 이쪽 전부 다 종목들이 다 딥페이크 관련된 이슈들이었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이제 딥페이크 관련해서는 집중 단속을 한다 그래요. 근데 이게 일전에 뭐 N번방 사태도 있었지만은 사람들이 경계심 때문에 아마 빠르게 조금 다 없어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주도했던 자들은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당장에 있어서 이게 법제화된 게 없기 때문에 우선은 이 이슈 자체가 한동안은 조금 시장에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포시스 같은 경우도 차트상으로도 큰 그림에서 봤을 때 바닥에서 이제서야 돌려세우는 모습이 나왔고 어제 5% 올랐거든요. 추가적인 움직임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을 거라 판단을 하고요. 오늘 만약에 단기적인 급등이 나온다면은 차트상으로도 전 저점에 해당하는 자리인 2,700원대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CQ센 같은 경우도 한번 체크를 해드릴 건데 CQ센도 어제 움직였어요. 어제 20% 급등하고 나오긴 했지만 분봉상으로 보더라도요. 자, 막판까지 끝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이슈 받고서 어제 장 초반 급등 나왔다가 조정을 받았지만 장 후반부에 다시 한번 상승을 줬거든요. 그래서 CQ센 같은 경우도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5월 달에 고점 자리였었던 자리, 여기 자리가 우선은 1차 저항 자리가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2,700원대 됩니다. 돌파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간다면은 약 3,000원의 돌파 가능성도 열어둬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 사실 특별하게 시장에서 어떤 테마가 있다라고 보기 좀 어려워요. 뭐 정부 쪽 이슈도 있긴 하지만 당장에 있어서 따끈따끈한 테마는 이 딥페이크가 한동안에 계속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도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종목은 최근에 그래도 많이 올랐어요. 자, 그런데요. 추세를 보면은 작년 22년도죠. 22년도부터 해서 큰 대형 바닥을 확인했던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여기 추세인데 크게 바닥을 또 8월 초에 큰 하락이 나고 되돌림반등이 나와줬거든요. 이슈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추세의 하단 자리까지는 일시적인 되돌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리가 또 가격적으로 얼마냐면 한 3,500원대 정도까지 이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큰 하락은 또 제한적일 수 있다. 오히려 반등 쪽 분위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차트 분위기상 딥페이크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하락 추세보다는 급등, 상승 추세가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선은 단기적인 트레이딩 전략으로 가셔야 되고 다만 이게 중장기적으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제 9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좀 우려스럽거든요. 금리 인하를 좀 진행하게 됐을 경우에 시장이 무조건 좋아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수 하락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되는데 뭐 어쨌든 간에 한동안은 아마 8월 말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딥페이크 관련주들이 코로나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왔었던 것처럼 그런 흐름은 나올 거예요. 이제 시작입니다. 어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오늘 괜찮고요. 아마 이번 주 내내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딥페이크 관련주들은 한동안은 계속적으로 관심권에 두시고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시간의 특징주에서는 이렇게 딥페이크 관련된 종목들이 자리를 많이 차지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기보다는 한동안은 이 딥페이크 관련 종목들 계속해서 테마단으로 움직일 예정이니까요. 이 부분 계속해서 주가 추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문가님,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가장 주목해봐야 할 섹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물론 가장 중요한 섹터 뭐 테마성으로 보자면은 딥페이크는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어제 움직였었던 종목들이 좀 있어요. 거래량이 좀 커졌다고 좀 표현을 하죠. 자, 넥스트바이오메디컬 같은 경우가 상장하고 나서 조금 힘든 모습이었어요. 지지부진해 주다가 어제부터 해서 거래량이 다시 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큰 폭의 상승이 나왔거든요. 28% 마감했는데요. 분봉상으로 좀 보더라도요. 아침 초반부터 해서 치고 올라가는 흐름에서 오후장 내내 버티는 모습이었습니다. 안 빠지고 있는 모습에서
조정 주사가 막판에 다시 한번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종목은 뭐 큰 상승을 제한적이더라도 쉽게 무너질 것 같진 않는 차트. 그 나름의 신고가 패턴의 그림을 그려냈기 때문에 한동안 긍정적인 그림을 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넥스트바이오 메디컬 같은 경우는 내시경용 지혈제 이슈와 신규 상장주에 대한 상승 기대감이 같이 묻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ICTK입니다. 자, ICTK 같은 경우는 상장한 지 이제 3개월 좀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큰 바닥에서 돌리고 있어요. 이게 양자 기술 이슈 때문에 예타 통과 이슈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움직였었던 그런 그림이었는데요. 금요일날 상한가 들어가고 월요일날 약조정 나왔다가 어제 다시 20% 가까운 상승 반영을 합니다. 자, 차트 보시면요. 전형적으로 거래가 터져주면서 돌리는 그림이 나와주거든요. 전 이제 고점이라기보다는 횡보했던 자리 자체도 보시면 여기 15,000원 선이에요. 여기 자리가 해당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가가 조금씩은 더 움직일 겁니다. 크게 매물벽 자체가 존재하는 구간을 서서히 뚫어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이 조금 물량상으로 거래가 터졌던 부분 자체가 7월초에 있긴 해가지고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사실 최근의 거래량과 비교해보자면은 하염없이 작아 보이죠. 그러니까 매물벽 자체가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ICTK 같은 경우도 공간상으로는 충분히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어제나 지난주쯤에 매수 대응 하셔가지고 보유라고 계신다면은 우선은 조금만 더 보자. 적게라도 아무리 안 가더라도 11,000원대 이상 정도의 움직임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만 가준다면은 15,000원까지 열려있는 주식이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SB 소프트 같은 경우도 볼 텐데요. 이 종목도요. 거래가 좀 많이 죽어 있다가 좀 반등이 나오는데 중요한 점은 항상 신규 상장주들은 3개월, 6개월, 이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종목은 상장은 2월 15일 날 됐고요. 8월 15일을 주점으로 해서 이제 뭐 오버행 이슈에 대한 영향은 좀 없다. 이렇게 판단해도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로 8월 20일 날 상한가 들어갔던 모습이었고요. 좀 빠졌지만은 다시 거래가 붙는 모습으로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자, 호가가 좀 열려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역시나 전 저점 자리가 대단히 이 자리 자체 한 14,000원에서 15,000원 사이가 저항자리가 됩니다. 이 자리까지는 역시나 큰 문제가 없다면 안정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SB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잘 보시면 딥페이크 관련된 테마주로서 엮여있기도 하고요. 실적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좀 돌려세우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역시나 최근에 이제 이 딥페이크 관련주들은 바닥에서의 돌려세우는 완성형 차트를 좀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겠다. 그래서 어제 이슈 터지면서 매수 대응 하신 분들은 너무 짧게는 보지 마세요. 조금은 여유를 갖고 보셔야 되고 시간 외든 지금 장중이든 사실 요즘 테마가 지금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다 몰릴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각별하게 대응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넥스트바이오 메디컬, ICTK 그리고 SP소프트까지 세 종목 확인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들 중에 전문가님의 포커스를 지금 두고 있는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은 역시나 딥페이크 관련주를 보긴 할 건데요. SP소프트를 준비를 해봤고요. 이게 정부에서 AI 생성물이죠. 딥페이크,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한다고 합니다. 워터마크라고 하면은 영상 내에서 이제 연하게 뒷배경으로 보이는 이제 단어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거 워터마크라고 하는데 그거를 표시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자체 개발한 SP소프트 자체 개발한 GBaaSV 2.0 버전에 워터마크 보안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이게 만약에 그 AI 생성물이다 아니면은 또 자체적으로 또 이 기능을 탑재해가지고 영상을 좀 띄워야 되는. 그래서 우선 국정원으로부터도 보안 기능 확인서를 획득하기도 했고요. 근데 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빠르게 조금 정책을 좀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우선 당장에 있어서 이게 법제화되기 전까지 처벌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우선 혹시라도 걱정되는 것은 주변에 자제분들이나 만약에 친구분들이 계신다면은 빠르게 관련된 텔레그램이나 SNS 나오셔야겠죠. 어찌됐든 시장에서는 이 이슈가 활성화될 거기 때문에
한동안은 움직인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SB소프트의 차트를 보시면요. 추세적인 라인에서 이 15,000원 자리부터가 매물벽이 생기기 시작해요.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사실 15,000원대 위에서부터 큰 폭으로 거래대금이 증가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도 있고 4월에도 있고 6월도 있어요. 물론 상장했을 때의 그림도 있긴 하지만 이때는 조금 무시하셔도 될 시간이 지났고요. 지금으로서는 이 공간의 갭을 메꿀 가능성이 충분히 크다는 거죠. 자, 바닥에서 돌려서 만약에 올려치게 된다면 1차적으로 걸리는 부분 자체가 또 어디가 있냐면 여기 자리입니다. 여기 전저점 자리. 상장하고 2월달. 이 자리가 있어요. 이 자리가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급락이 보였었던 자리 직전의 그림, 여기 자리입니다. 언제냐면 7월 24일. 그리고 최근에 급등이 나왔다가 좀 빠지긴 했었던 자리. 그러니까 매물적인 소화가 되게 필요한 자리이긴 합니다. 그런데 빅테크 이슈 자체가 지금 시작이기 때문에 한동안은 이번 주, 최소한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시장에서 움직임을 보일 거예요. 단, 무엇이 문제냐? 코로나 종목들의 차트를 잠깐 보자면 대표적인 종목 진메트리스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볼 건데요. 급등이 빠르게 나왔지만서도 급락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매수 대응을 하시는 거는 현실적으로 지금은 굉장히 좋으나 관련주들 다 좋습니다. 좋지만 급등이 멈추고 조금이나마 윗꼬리가 달린다면은 그때는 정말 빠르게 대응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전고점 자리에 도달하는 모습이 나온다. 뭐 SB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14,000원대부터 15,000원 전 저점 자리 되겠고 그 위로도 17,800원, 2만원까지 열려있긴 하지만 우선은 전 저점 포인트까지 올라가는 그림 이후부터는 단기 트레이딩 전략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번 주까지 해서 차트는 충분히 열려있기 때문에 우선 지켜보자 말씀드릴 거고요. 자, 매수가는 조금 러프하게 잡았습니다. 9,300원부터 만원 사이에 분할 매수하는 전략을 제가 취할 거고요. 움직임 자체가 나온다면은 20% 이상도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테마이기 때문에 조금 가격을 러프하게 잡았다는 점 꼭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1차 목표가는 짧게 잡습니다. 우선은 크게 안 봅니다. 11,000원대 돌파하면서 가는 거 보면서 그 다음 13,000원, 14,000원 가는 그림을 볼 겁니다. 그래서 1차는 11,000원이고요. 2차 목표가는 14,000원 말씀드릴 거고 손절가도 조금은 제가 열어두고 잡을 건데요. 8,600원 자리까지 볼 거예요. 8,600원 자리는 8월 26일 날 거의 저점 자리 근처거든요. 이 자리 8,600원 정도 이탈이 나오면은 무조건 나가야 돼요. 네. 혹시 모르기 때문에 일단 나오고 나서 다시 대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그래서 이 시장에서 어쩔 수 없어요. 시장에 지금 테마가 없습니다. 국내 증시의 대형주들도 물을 먹고 있는 상황이고 외인도 들어오지도 않고 네. 정책상으로도 지금 이슈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컨트롤한다고 하고 뭔가 만들려고 대책을 구하잖아요. 안 구하는데 이게 시간이 걸려요. 그럼 그때까지 이 테마는 계속 움직입니다. 그래서 디펙트 테마는 한동안의 시장을 장악할 거다. 그래서 관련주 계속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탑픽 종목 정리해 보겠습니다. SP소프트고요. 일단 딥페이크 음란물 영상과 관련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워터마크 표기를 좀 의무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SP소프트는 자체 개발한 워터마크 보안 기능을 좀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안주 전반적으로 시총이 좀 작습니다. 이 종목 역시 변동성이 좀 클 수 있다라는 부분은 유념하셔야겠습니다. 1차 목표가로 11,000원, 2차 목표가로는 14,000원 제시해 주셨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손절가가 될 것 같습니다. 8,600원 이 선이 이탈하지 않는지 계속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선윤 전문가님의 전략들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정오의 텐베거에서도 추가적으로 확인 가능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탑픽 종목 화면을 통해서 전략 다시 한번 점검하고요.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오늘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정의훈 연구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어서 오늘의 주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하반기 게임주의 시간 돌아올까입니다. 우리 은뱅커가 가장 또 기대했던 주제이기도 한데 최근 게임주의 가장 큰 이벤트 중 하나였던 게임스컴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기서 신작 많이 공개됐고 또 우리 기업들 호평받은 게임사들도 많이 있어서 주요 기업들의 흐름을 좀 먼저 예측을 해보자면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번에 8월 20일부터 25일까지 이제 게임스컴이 열렸는데 게임스컴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전 세계 3대 게임쇼 중 하나였습니다. 일본에 있는 도쿄 게임쇼, 그리고 미국의 E3, 그리고 독일에 있는 게임스컴이 이렇게 이제 개최가 됐는데 이번에 국내 기업들이 많이 참가를 했어요. 이번에 최다 참가를 해서 많은 기업들이 참가를 했고 그 중에서도 크래프톤, 그리고 펄어비스, 넥슨 같은 게임사들은 직접 B2C 부스를 열어서 유저분들께 직접 시연해 볼 수 있는 기회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이제 게임스컴이 끝난 시점에서 게임쇼에서 이제 가장 잘한 부문별로 가장 잘한 게임들을 뽑아서 어워드를 이제 수상하게 되는데 이번에 게임스컴 2024에서는 이제 국내 게임사들이 아쉽게도 수상에 이제 불발하게 되면서 이제 좀 기대감이 있었던 게임사들은 좀 어느 정도 주가가 좀 빠지거나 아니면 좀 편차는 있겠지만 좀 그런 모습들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게임스컴에서 우리 기업들 정말 많이 참가를 했습니다. 많이 참가한 만큼 정말 많은 이렇게 기대감을 모으고 있었는데 아쉽게도 수상이 불발이 되면서 주가는 조금 더 하락폭이 나온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 바라봐야 할 이번 이벤트가 사실 재계의 가장 큰 이벤트거든요. 11월 지스타가 남아있는데 사실 이 지스타도 세계인들이 정말 집중을 많이 하잖아요. 뭐 한마디로 뭐 디스코드에도 지스타만 따로 또 팔로우하는 방이 있을 정도로 집중하는 만큼 지금 이 불발이 몸살을 겪었던 만큼 지스타에서는 조금 더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지스타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계 3대 게임쇼에서 E3가 이제 개최를 하지 않게 됐어요. 네. 그래서 지스타도 이번 기회에 좀 세계 3대 게임쇼까지 이제 발돋움하기 위해서 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지스타에서도 최근 들어서는 많은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게임쇼에서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 게임쇼에만 너무 치중하는 모습은 그렇게 좋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분명히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게임 신작에 대한 모멘텀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결국 본업, 그러니까 본래 기존 게임들의 매출이 얼마만큼 잘 나오고 수익성이 받쳐주는 상황에서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 발생을 했을 때 주가가 더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게임쇼에만 치중하고 있는 게임사들의 신작이 있다라고 생각을 드시면 조금 투자하실 때도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지스타에서는 국내 게임사들이 많이 참가를 해서 좀 많은 부스를 열고 이제 아무래도 매년 계속해서 이제 좀 커지고 게임쇼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게임스컴도 이제 마무리가 됐고 다음 이벤트로 11월에 열릴 지스타까지 체크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최근에 넥슨 게임즈는 퍼스트 디센던트 신작을 발표했는데 예상을 뛰어넘는 흥행을 좀 기록을 하고 있고 크래프톤도 다크앤다커 모바일 신작을 공개를 했는데 게임스컴 현장에서 개막 3일 만에 만 명을 돌파하면서 현장 시연 참가자 수도 굉장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연이은 호재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게임주가 그동안 좀 약했었는데 이번에 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돼줄 수 있을까요? 먼저 이제 지금 보시는 뭐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투자자분들도 그런데 게임주가 최근 몇 년간 굉장히 많이 부진했습니다. 2020년도, 2021년도를 고점으로 거의 지난해까지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국내 게임 산업 같은 경우에는 2010년대 중반부터 모바일 게임 시장이 엄청나게 많이 성장하면서 좀 황금기를 누렸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만 좀 되게 특색이 있는 MMORPG라는 장르가 게임주 내에서 굉장히 좀 부각을 받았었고 관련해서 뭐 NC소프트나 카카오 게임즈가 MMORPG 게임들을 통해서 좀 실적들이 잘 나오면서 많은 이제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게임주가 2020년도, 2021년도 코로나를 이제 고점으로 우하향하기 시작한 그 시점이 결국에는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이 좀 부진한 시점과 좀 많이 맞물리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도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의 좀 많은
그런 유저 이탈이라든지 아니면 거래 감소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MMORPG라는 장르에서의 좀 부진이 더 심하다 보니까 국내 게임사들이 실적적으로나 신작 흥행에서도 많은 좀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 전부터는 국내 게임사들이 해외 시장을 많이 두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특히 해외 시장을 많이 두드린 이유는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이 아무래도 부진하다 보니까 해외에서 요 활로를 찾기 위해서 문을 두드렸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 동안 이제 아무래도 해외 시장을 본격적으로 두드린 거다 보니까 이게 글로벌 해외 게임사들과 좀 경쟁하기에는 아직까지는 경쟁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긴 힘든데 아까 언급해 주신 그런 신작들이 어느 정도 해외 유저들로부터 호평을 받거나 좋은 유저 지표들을 내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향후에도 그런 개발 방향성 자체는 맞다. 그래서 그런 개발 방향성 자체가 쭉 이어질 것으로 현재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해외 시장에서 문을 조금 더 두드리고 있다. 우리 국내 게임사 같은 경우는 해외 시장에 조금 더 눈을 돌리고 있는 점을 좀 꼽아주셨고요.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 자체가 현재 부진한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면은 게임 시장 같은 경우 앞으로 더 상승 여력이 더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올해 게임스컴에서는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약진이 조금 두드러져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IP 파워면에서는 일본과 서구권 게임사에 굉장히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저도 게임스컴을 좀 팔로우 해봤더니 거기 나왔던 게 문명이랑 어쌔신크리드가 나오더라고요. 사실 정말 이 IP만큼은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두터운 IP 팬층들이 굉장히 많으면서 뭐 최근에는 또 듄도 나오기도 했고 한 만큼 우리나라도 게임 이렇게 잘 만드는데 우리도 이거 좀 IP를 확장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아쉬움도 저도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게임사들 뭐 IP 확장에 뭐 불씨를 지피겠다라고 말을 한 만큼 앞으로 정말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국내 게임사들이 게임 개발력 자체는 전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개발력 자체가 좋기 때문에 향후에 좀 해외 좀 시장을 두드리면서 IP를 확장해 나가는 부분은 긍정적인데 아무래도 지금까지 그런 개발력을 국내 시장에만 좀 초점을 맞춘 개발 방향성이 되게 많았어요. 특히 좀 아무래도 아까 언급드린 국내에서 주류였던 MMORPG 장르 같은 경우에는 좀 국내나 뭐 대만 같은 일부 국가들 한정해서 좀 많이 플레이하는 게임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내 개발사들이 개발 방향성 자체를 그 방향성으로 좀 계속 가지고 가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제는 좀 더 어떤 개발 방향성을 그런 특정 장르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좀 다양한 장르로 좀 확장시켜주고자 하는 방향성 자체가 좀 많이 다양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해외 IP로서의 좀 그런 도전 자체가 향후에도 좀 되게 많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다만 해외 입장에서 봤을 때, 글로벌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 국내 IP는 되게 생소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언급해주신 문명이나 어쌔신 크리드 같은 게임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되게 로열티를 갖춰오면서 많은 유저들로부터 호평을 받아왔었던 게임들인데 국내 게임 IP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해외 게임 유저들에게는 되게 생소한 IP가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임 IP가 그렇지만 늘 처음에는 생소한데 이게 개발력을 갖춘 게임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유저들이 하나 둘 게임을 플레이해보고 아 국내 게임 대한민국에 있는 게임 IP들도 굉장히 개발력을 잘 만들더라라고 하면 향후 뭐 1, 2년 동안 계속해서 좀 쌓아오다 보면 향후에는 로열티가 생기면서 해외에서도 어느 정도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게임주는 가장 걱정되는 게 주가가 좀 오를만 하면 좀 며칠 뒤에 또 다시 내리고 또 오를만 하면 또 다시 며칠 뒤에 내리는 게 좀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항상 이쪽은 체크해야 되는 게 신작 모멘텀, 실적 얼마나 잘 나오는지 좀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 좀 하는데 이 외에 지켜볼 만한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결국에 게임주 주가는 말씀드린 대로 크게 두 가지가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첫 번째가 기존 게임들의 매출이 얼마만큼 잘 방어가 되느냐 그리고 두 번째가 신작 모멘텀이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좀 더 부수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는 비용단에서 얼마만큼이 잘 관리가 됐느냐도 이제 좀 추가적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기존에 있던 실적 그리고 추가적으로 신작이 얼마만큼 더 실적을 낼 수 있는지 그런 기대감이 크게 작용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현재 게임주 내에서 굉장히 이제 많이 화두를 받는 거는 첫 번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기존 게임 매출 하향이 잘 방어가 되느냐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주는 아무래도 다른 산업과 좀 되게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게임 매출이 출시된 시점에 초반에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오고
좀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하향하는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특히 모바일에서 그런 많이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작 게임이 출시가 됐을 때 그 분기에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더라도 이 이후에 분기가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매출 하향이 얼마만큼 되느냐도 굉장히 큰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그 매출 하향 되는 것을 얼마만큼 방어할 수 있느냐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떨어진 매출 하향을 새로운 신작으로 이 부분을 좀 메이크업하거나 좀 실적을 다시 채워 넣어야 되는데 그 신작이 얼마만큼 또 흥행을 할 수 있을까가 그런 다른 요인들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로 봤을 때 좀 많은 국내 게임사들이 현재 주가가 많이 빠지고 실적이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얼마만큼 잘 좀 상쇄할 수 있느냐가 향후에 주가 반등에 있어서도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게임사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얼만큼 잘 끌어올리면서 또 흥행까지 성공시키냐, 이게 바로 주가와 관건이 좀 맺히는 걸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AI 거품론이 또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게임주와도 관련이 좀 크게 작용을 할까요? 사실 그 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나 국내 이제 인터넷 기업들도 보면 AI와 관련해서 좀 많이 거품설이라는 것들이 시장에서도 많이 지적이 받고 있잖아요. 근데 게임주에도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게임주가 AI 모멘텀 때 수혜를 받았어야 했었어요. 근데 사실 그 부분은 조금 수혜가 많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AI에서 좀 모멘텀이 빠졌다라고 해서 반대로 게임주에 그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냐, 사실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전반적인 그림에서 크게 봤을 때는 AI 거품설이 좀 게임주 주가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근데 다만 아무래도 게임사 내에서도 AI와 생성형 AI와 관련해서 게임 개발에 있어서 어떤 방향성을 가져가느냐를 보면 아무래도 어떤 캐릭터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어떤 그런 맵 같은 거 부분들을 꾸민다라고 할 때 생성형 AI를 통해서 좀 더 커스터마이징하는 기술들을 많이 개발하려고 좀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좀 향후에는 게임사별로 지금 현재 관련해서 생성형 AI에 관련해서 투자 부분을 향후에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지금 이만큼 생성형 AI가 게임사별로 이만큼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게임 투자 금액을 줄일 것이냐, 늘릴 것이냐, 아니면 유지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퀘스천 마크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이 향후에 너무나도 이렇게 부담되는 수준이라고 하면 주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 자체는 좀 많이 그렇게 낮게 보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좀 게임주에서 좀 AI가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다행히 게임주에 있어서는 영향이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부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앞서서 우리 게임스컴에서 수상을 좀 불발돼서 안타까웠다 뭐 이런 말씀 좀 해주셨고, 사실 주가도 그거에 반응하면서 급락하는 종목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수상 불발한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 주가 급락까지 좀 이어지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아까 좀 수상 불발하면서 게임주들이 좀 주가가 좀 하락한 모습을 보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게임사별로 좀 편차가 큽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크래프톤과 펄어비스를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펄어비스는 수상 불발 이후에 좀 게임주 하락폭이 좀 컸던 편이고,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좀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 차이가 어떤 것에 있냐면,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내년도에 출시될 붉은 사막 외에는 실적 모멘텀이 거의 없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거의 뭐 BEP 수준이거나 영업이익이 뭐 소폭 흑자거나 아니면 적자를 달성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결국에 게임주 하나가 펄어비스라는 게임주 하나가 붉은 사막에 대한 모멘텀만으로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붉은 사막에 대한 유저층의 어떤 평가가 조금이라도 안 좋거나 아니면 어떤 그런 출시 일자가 좀 더 구체화되는 부분들이 늦어지거나 이런 부분에서 좀 펄어비스가 좀 실망되는 매물이 많이 나왔던 것 같고, 반면에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신작에 대한 모멘텀도 있겠지만 사실 크래프톤 주가가 좋은 부분은 신작에 대한 모멘텀보다는 지금 현재 기존에 있던 배틀그라운드라는 IP가 너무 잘 나가는 데 있어서 이제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모멘텀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게임주에서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신작 모멘텀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게임들이 얼마만큼 매출이 잘 나오고 실적이 잘 나오느냐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상 배틀그라운드 IP가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실적도 잘 나오고 유저 지표도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좀 그런 부분에서 신작과 관련된 모멘텀이 상대적으로는 적을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높지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2의 전성기 인도와 또 중국에서 맞이하고 있는 만큼 크래프톤 한 번 더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크래프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어지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때 제가 가장 많이 주목을 했던 건 바로 지금 크래프톤에서 이날 출시를 하려고 했던 인조이였습니다. 인조이 제가 이제 뭐 베타 버전 같은 경우에 유튜브로 봤더니 제2의 심지가 따로 없더라고요. 정말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유튜브에 이제 게임 스트리머들도 해외나 아니면 국내나 모두 다 인조이에 대해서 심지를 뛰어넘었다라고 평가를 할 만큼 제가 기대를 했을 때는 저도 배틀그라운드를 2017년에 사전 예약을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인조이도 그 정도의 여력이 있는 만큼 제3의 배틀그라운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인조이 신작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바라보시고 주가는 또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평가를 하시나요? 먼저 인조이 게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심즈 라이크 게임이라고 해서 좀 힐링 게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좀 일상적인 어떤 그런 캐릭터 내에서 좀 일반 뭐 활동을 하면서 좀 심즈 라이크 게임이라고 보통 많이 표현을 하는데 사실 이게 인조이가 처음 대중에게 공개된 건 지난해 지스타 때였어요. 지난해 연말에 지스타 때 사실 크래프톤 입장에서는 이 인조이에 대해서 크게 뭐 신작 라인업은 있겠지만 크게 이렇게 비중을 주진 않았었는데 지난해 지스타 때 생각보다 유저들의 평가가 굉장히 좋았었고 게임사 내 크래프톤 내부적으로도 아 이거 인조이를 조금 더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다 보니까 인조이에 대한 개발력을 좀 투입을 해서 완성도를 높여서 출시를 하자. 그래서 원래는 올해 좀 출시 예정인 게임이었지만 좀 더 개발 인력을 많이 투입해서 개발 방향성 자체를 가져가서 내년도에 이제 출시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장르가 왜 이렇게 많이 호평을 받았냐면 일단 첫 번째는 심즈 게임이 이제 이 장르에서 대표적인 게임인데 반대로 얘기하면 심즈 외에는 이런 비슷한 유사한 장르의 게임들이 많이 출시가 안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저 입장에서는 조금 더 개발력이 탄탄하게 이제 추가된 이런 심즈 라이크 게임들이 출시됐으면 좋겠는데라는 바람이 늘 있어 왔는데 그 니즈를 좀 충족시켜준 게 인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유저 시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캐릭터의 다양성이라든지 컨텐츠의 다양성 자체가 심즈보다 더 좋은 것 같다라는 평가도 실제로 많았기 때문에 회사 내부적으로도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많이 고조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인조이가 출시가 됐을 때 결국에는 좀 많이 긍정적으로 유저 피드백을 받은 부분들을 반영을 한다라고 하면 좀 많은 판매량 자체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좀 더 주의하셔야 될 점은 아무래도 인조이가 실적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반대로 얘기하면 크래프톤은 기존 게임 매출이 너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엄청나게 실적적으로 많은 모멘텀을 또 가져가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좀 크래프톤을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크래프톤 실적 나왔을 때 저한테 설명 정말 열심히 해줬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일단 크래프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이야기가 쭉 계속해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연구원님이 보시기에 게임주 안에서 가장 대장으로 좀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기업을 보자면 그럼 그 역시나 크래프톤이 될까요? 맞습니다. 크래프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 과거에는 사실 그 배틀그라운드 IP가 이 이후에 좀 경쟁 IP들이 많이 많아지면서 좀 실적적으로 좀 많이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신작마저 이제 좀 안 되면서 크래프톤의 상장 이후에 추가가 굉장히 많이 부진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이 부진한 환경에서 사실 크래프톤 IP들은 국내에만 치중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IP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은 마련이 됐었던 것 같고 두 번째로는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이 배틀그라운드 IP를 무료화를 시킨 것이 결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2022년 초에 배틀그라운드 IP를 무료화하면서 PC 배틀그라운드 IP를 무료화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유저층들이 다시 몰리게 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좀 BM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고도화를 시키면서 실적적으로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기대감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래프톤이 향후에도 지금 현재 유저 지표가 빠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눈높이 자체를 좀 높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크래프톤을 현재 지금 최선호주로 추천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크래프톤은 과거에도 대장주였지만 지금도 대장주 최선호주로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MMORPG 같은 경우에는 조금 침체되면서 약간 콘솔 시장 쪽으로 이 게임 유저들이 옮겨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단기적으로 그렇게 된 것인가 아니면 게임에 대해서 방향성 자체가 아예 콘솔로 옮겨간 것인가 이게 궁금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많은 이제 개발 방향성들이 말씀 주신 대로 콘솔 쪽으로도 지금 집중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떠오르고 있는 게 캐주얼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캐주얼 게임들이 이제 MMORPG 자리를 많이 이렇게 넘보면서 캐주얼 게임들이 많이 지금 떠오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캐주얼 게임 같은 경우에는 개발 인력을 많이 투입하면 투입할수록 성과가 잘 나오는 시장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유저 니즈와 어느 정도 맞물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캐주얼 게임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 게임사들이 특히 대박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에는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을 많이 침투하고 있는 것은 중국 게임사들이에요. 중국 게임사들이 캐주얼 게임들을 많이 국내에 많이 투입을 하면서 특히나 많은 마케팅 비용들, 유명 인플루언서들을 많이 이제 섭외를 해서 마케팅 비용을 투입을 하면서 국내 캐주얼 게임 시장을 지금 현재 장악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 게임 개발사들은 많은 마케팅 비용을 투입을 할 여력도 좀 부족하고, 그리고 개발력을 캐주얼에 좀 투입하자라고 하니 좀 어떤 그런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실적 가시성 자체가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개발 방향성을 모바일에만 지금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이제 PC와 콘솔로도 초점을 많이 옮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PC와 콘솔로 이렇게 트렌드를 전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는 뭐냐면 아시아 시장보다는 북미나 유럽 시장을 많이 타겟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 아시아 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디바이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모바일 매출이 가장 큰 것은 맞지만 현재 북미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보다 더 큰 것이 지금 콘솔 시장이 가장 제일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PC 콘솔로 국내 게임사들이 개발 방향성을 옮겨가고 있다는 것의 의미는 결국에는 북미와 유럽 시장을 좀 더 타겟하겠다라는 것에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게임주 살펴보고 있는데 3분기랑 4분기 흐름을 봤을 때 좀 다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4분기는 좀 풍성하게 식탁이 차려질 거라면 3분기는 좀 보릿고개를 지나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3분기랑 4분기 전략을 좀 따로 가져가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실 하반기 자체가 어떻게 가져가느냐에서 관점이 됐을 때는 첫 번째로는 매출 이제 실적 관련된 부분들이 제일 클 것 같아요. 근데 2분기 실적 발표 때 보면 국내 게임사들이 2분기 실적 부진했던 게임사들이 3분기에 개선될 수 있느냐를 봤을 때는 실적 부분에서 좀 신작이 나와서 매출 부분을 끌어올린다기보다는 결국 관건은 비용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3분기 때는 관건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신작 모멘텀도 좀 좋고 4분기 연말에 비해서 신작 모멘텀도 좋고 기존에 있는 게임 매출도 좀 많이 하향하고 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2분기 때 실적이 안 좋았던 게임사들은 3분기 실적을 보실 때 얼마만큼 비용을 좀 감축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2분기 좀 실적이 좀 부진했던 NC소프트나 뭐 카카오게임즈 같은 게임사들은 좀 그런 부분에서 비용 감축되는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좀 실적이 잘 나온 게임사들, 뭐 크래프톤 같은 게임사들은 이제 좀 더 3분기에도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4분기에도 좀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그런 게임사들은 실적보다는 좀 더 신작 모멘텀이 얼마만큼 좀 가까워지고 있느냐가 중점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번외로 좀 뭐 펄어비스 같은 게임사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적보다는 좀 신작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결국에 지금 현재 좀 게임스컴 이후에 좀 주가 하락폭이 있는 상황에서는 그다음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건 결국 내년도에 출시 시점이 언제 확정이 되느냐가 좀 관건일 것 같아요. 그래서 확정이 좀 가시화가 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좀 주가가 많이 빠진 부분들이 메이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두시고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을 얼마나 좀 갖고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긴 호흡이 필요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비용을 얼마나 줄여가는지 이 부분도 포인트 잡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만났던 내용들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반기 게임주의 시간이 돌아올까라는 부분 짚어봤습니다. 최근 게임주의 실적 부진의 주요 원인은 MMORPG 침체인데요. 이 트렌드는 최근 콘솔로도 옮겨가는 모습이고요. 게임주 내에서도 종목별로 큰 편차가 예상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탑픽 종목으로는 크래프톤 언급해 주셨습니다. 정희연 연구원과는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에 주목해야 될 섹터부터 그리고 오늘의 이슈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개장 전부터 개장 후까지 완벽하게 케어하는 개장 방송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실시간 증시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연 앵커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개장 전 알아봐야 할 실시간 증시 뉴스 이어갑니다. 첫 번째 소식 바로 전해드립니다. 현지 시간 27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0.02% 오른 41,25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날에 이어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S&P 500지수는 0.16% 오른 5,625.8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16% 상승한 17,754.82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증시는 기술주를 매도하고 다른 주식을 사는 순환매 장세에 있지만 엔비디아가 그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며 그때까지는 시장의 거래량이 적을 것이다 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LSEG에 따르면 월가는 엔비디아의 2분기 매출을 1년 전보다 112.2% 증가한 287억 달러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4분기 연속 세 자릿수 성장입니다. 일각에서는 매출이 300억 달러를 넘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엔비디아의 실적이 부진하면 전체 시장에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돼 우려감도 함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현대차가 오늘 최고 경영자 인베스터데이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향후 주가 방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은 현대차의 주주 환원책이 주가 방향의 키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입니다. 현대차는 최근 CEO 인베스터데이를 앞두고 주가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7일 현대차는 전 거래일 대비 0.8% 내린 247,500원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지난 27일 기준 현대차는 최근 일주일 동안 3.71% 하락했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2.76% 밀린 모습이고요. CEO 인베스터데이에서 현대차는 주요 사업 전략과 구체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현대차의 중장기 주주 환원 정책은 연결 지배주주 순이익의 25% 이상을 배당하고 2023년도부터 2025년까지 매년 발행 주식 수의 1%를 소각하는 것입니다. 증권가에서는 현대차가 확대된 주주 환원책을 내놓을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열린 기아와 현대글로비스 CEO 인베스터데이에서도 확대된 주주 환원책을 발표했기 때문이고요. 기아는 향후 5년 동안 매년 최대 5천억 원의 자사주를 매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글로비스도 향후 3년 동안 주당 배당금을 전년 대비 최소 5% 이상 상향하겠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한편 올해 하반기 현대차가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도 법인 IPO도 기업 가치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CEO 인베스터데이에서 현대차는 인도법인 IPO 추진 목적과 자금 활용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계획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합병 배경과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공시를 요구하면서 다음 달 25일로 예정된 주주총회 개최가 불투명해진 건데요. 금감원 요구사항을 모두 반영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산그룹이 당초 계획한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어 보입니다. 업계의 관심은 두산그룹이 합병 비율을 조정하는 등 개편안 수정에 나설지 여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두산그룹 증권신고서에 대해 의사결정 과정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과 두산마켓 지분을 보유한 분할 신설 부문의 수익가치 산정을 근거 제시할 것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산그룹이 금감원 1차 정정 요구와 자진 정정 등으로 증권 신고서를 두 차례 수정했으나 막연한 기대 효과만 추가했을 뿐 정작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는 충분히 기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금감원 2차 정정 요구에 따라 두산그룹은 지배구조 개편 일정을 전면 재조정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증권 신고서 효력이 발생하려면 제출 후 7거래일이 지나야 합니다. 9월 25일로 예고한 주주총회 2주 전인 9월 10일에는 소집 통지를 해야 하는 만큼 이달 29일까지 증권 신고서 제출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 그룹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코스닥 대장주 에코프로 BM을 제치고 시가총액 1위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알테오젠은 어제 전 거래일 대비 0.8% 오른 31만 5천 원의 거래를 마치며 주가가 2.13% 하락한 에코프로 BM을 제치고 시총 1위에 등극했습니다. 코스닥 시총 1위가 뒤바뀐 것은 지난해 9월 4일 에코프로 BM이 에코프로를 제친 후 근 1년 만입니다. 알테오젠은 올 초 대비 주가가 219.8% 급등하며 시총 순위도 무려 15계단이나 뛰어올랐습니다.
이달 들어서도 히알루론이다제, ALT, B4의 물질과 제조 방법이 미국에서 특허 등록을 결정받았다고 알려지면서 23일 하루에만 주가가 9% 이상 급등한 바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전기차 캐즘으로 2차 전지 업종이 흔들린 사이 바이오 업종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27일 뉴욕시장에서 2% 넘게 급락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가 에너지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부상하면서 유가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최근 3일 동안 유가가 7% 넘게 급등한 데 따른 기술적 조정 움직임도 유가를 끌어내렸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OPEC 회원국인 리비아의 원유 생산과 수출 중단 우려가 과도했다는 인식도 유가 조정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WTI 선물은 2.44% 하락한 배럴당 $75.53를 기록했습니다. 런던 IC 선물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2.31% 하락한 배럴당 $79.55의 거래를 마쳤고요. 로이터는 WTI와 브렌트유 모두 전일 거래위에서 200일 이동평균선 부근에 저항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하락 반전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WTI는 리비아가 생산과 수출을 중단할 것이다 라는 보도로 전일 거래일에서는 3% 넘게 급등한 바 있습니다. 한편 골드만삭스는 중국의 수요 둔화를 이유로 2025년 브렌트유 전망치와 가격 범위를 배럴당 $5 하향 조정했습니다. 투자은행은 브렌트유 가격 거래 범위를 배럴당 70에서 $85로 $5 낮췄고 평균 브렌트유 가격 전망치도 기존 배럴당 $82에서 $77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7% 이상 급락해 5만 9천 달러 선이 무너졌습니다.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 동력을 찾지 못하고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가격 상승을 이끌 만한 촉매제가 부재하면서 투자자들이 서둘러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당시 비트코인은 미국 금리 인하가 가시화되고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당선 기대감으로 급등한 바 있는데요. 그러나 주말 이후 상승 여력은 식어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같은 시간 시총 2위 이더리움은 5.76% 급락한 $2,546를 나타냈고 솔라나도 4.7% 내린 $150를 기록했습니다. 2분기 은행권 부실채권 비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올해 6월 말 기준 부실채권 비율은 0.53%로 전 분기 말 대비 0.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0.12%포인트 오른 수치입니다. 부실채권 비율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금융지원 등으로 2020년 2분기부터 낮아지다가 2022년 9월 이후 계속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기업 여신 신규 부실이 5조 원으로 전 분기보다 1조 9천억 원 늘었고 가계 여신 신규 부실은 1천억 원 늘어난 1조 3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금감원은 올해 연체율이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어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라 신용 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 증시구 개장방송과 함께하시며 오늘 시장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시장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KM투자 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뉴욕증시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둔 상황 속에서 그나마 좀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 트렌드를 보면 미국 시장이 상승해도 우리 시장은 좀 디커플링되면서 하락하는 경향이 많았기 때문에 안심하긴 좀 이를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전망 좀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사실은 최근 들어서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환율에 대한 효과가 감소를 하면서 시가총액 상위군들, 대형주들의 주가 조정폭이 좀 이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국 증시를 그동안에 많이 추종을 했던 종목들에 대해서 참 부진한 모습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하지만은 그 와중에도 기회는 좀 있었는데요. 반대로 이제 우리가 원화 강세 수혜주로 여겼던 뭐 한국전력이라든가 그동안에 소외주 중심으로의 반등폭, 그리고 최근 들어서 지수에 대한 상승 부담이 있다 보니까 테마주 쪽으로의 수급 매기가 선순환 과정으로 계속 붙고 있다는 점은 그나마 우리가 뭐 위안을 받을 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뭐 오늘 가장 뭐 크게 이슈가 뭐 계속 강조를 해도 저희가 뭐 사실 뭐 늦지 않지만 이번 장 마감 이후에 엔비디아가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내고 또 가이던스를 얼마 정도를 제시를 할지, 국내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가 이번에 이제 이 목표가 하향 조정 레포트도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이슈가 우리가 몇 번 강조를 해도 계속해서 중요한 사항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도주가 부재하다 보니까 오히려 달러 약세, 원화 강세일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 그리고 테마주까지도 지금 순환매가 좀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좀 뜨거웠던 테마를 살펴보면 또 보안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딥페이크 음란물 영상 관련해서 정부 역시 이걸 뿌리 뽑겠다라고 좀 나서다 보니까 보안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시총이 워낙 작은 종목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네. 이걸 지금 접근해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일단 한번 좀 인기가 좀 식고 났을 때, 한김 좀 식고 났을 때 접근을 해야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제 정책적 드라이브의 그 강도를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딥페이스 영상물이 명백한 범죄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지시를 했습니다. 사실 이런 피해자들을 보면 10명 중에 이제 3명이 미성년자, 이런 사태가 되게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딥페이스 관련된 피해자들이 계속 속출을 했지만은 이번에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한 드라이브를 계기로 해서 어제 이 첫날 반등을 일단 시도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정책적 이슈가 계속해서 이 강도면으로 좀 그 어떠한 부분이 좀 더 이슈가 될지 좀 더 주목을 해본다면은 랠리는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예상가가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런 첫날은 따라 붙기는 힘들고 오늘이 되게 중요한 하나의 기로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아침보다는 전 장 마감 때까지 이러한 기조 상승세가 유지가 된다면은 단기적으로 전체 포트폴리오 비중 중에서 약 뭐 10% 언더, 제가 봤을 때는 5%가 적정하지만 일정 부분은 테마성 이슈로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지수에 따른 대형주가 좀 부재한 상황 속에서의 환료 전략적으로는 좀 유효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되지만, 최근 들어서 뭐 시우박스라든가 상한가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종목, 사실상 우리가 대장주로 역할을 하기엔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강도면으로 봤을 때 이렇게 시세가 좀 강한 쪽이 오히려 우리가 좀 수익률 내기에는 쉬운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서 좀 강한 종목들 위주로서 선별해서 이제 오후장 투자 전략으로 좀 하나의 대응 전략으로 우리가 뭐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책 드라이브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오느냐도 중요해 보이고요. 오늘이 특히나 더 중요합니다. 마감까지 이 흐름이 좀 유지될 수 있을지 그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유지가 된다면 포트에 좀 소량의 비중은 담아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대응 전략 여쭤볼 건데,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키워드 얘기했는데도 이렇게 시장이 반응이 없었다면 엔비디아 실적 잘 나올 거로 예상하고 있지만 만약에 조금이라도 깨끗한다면 와르르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대기하고 있는 구간에서는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가야 될까요? 사실은 저는 이미 이 반도체 업종들에서 저희가 포트폴리오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잖아요. 사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전체 코스피 비중이 약 23% 정도를 현재 차지하고 있는데, 지수의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는 측면으로 저희는 원래 포트폴리오 비중을 많이 이미 축소를 했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하지만 축소의 비중을 여태 이제 대응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사실 엔비디아 실적 기대가 지금 뭐 매출로서는
4개 분기 연속해서 세 자릿수 이상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보여줬기 때문에 더 이상의 퍼포먼스를 내기에는 엔비디아도 사실 뭐 체력적으로 좀 부담스럽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제 우리가 실적 발표를 뭐 매출 같은 경우는 280억대, 287억까지 나오는데 300억대 돌파가 나온다면은 우리 국내 시장에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훈풍이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은 사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전략을 지금 짜기보다는 실적을 한번 확인하고 나서 사실 내일 어느 정도의 그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전략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상 우리가 이 PC 지표가 이제 우리 30일 날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보다는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가장 화두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국내 시장과의 연결고리가 너무 크고 HBM의 연결고리도 이 밸류체인 쪽으로도 봤을 때는 사실 우리 소부장 업종들에서도 이번 주 굉장히 송구르기 기간이 좀 길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보고 다시 한번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전략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네,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힌트를 줬음에도 반응이 좀 미비했는데 과연 엔비디아 실적 발표 대기한 이후에 실제로 나왔을 때는 또 어떤 반응이 나오게 될지 보셔야겠습니다. 실적은 잘 나올 거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가이던스가 더 중요한 상황이고요.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 5시 20분, 5시 30분 정도 예상이 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같이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문 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8월 28일 수요일 문을 힘차게 열었습니다. 전 거래일 우리 증시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조금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0.32% 내려가면서 2689선에서 장을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0.24% 하락하면서 764선에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시장에서는 반도체 업종이 이 엔비디아 실적 의구심이 커진 탓에 전체적으로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을 보여주면서 이 지수 하방에 압력을 가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 시장 어떻게 진행될지 지금 개장 분위기, 지수 흐름부터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양시장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05% 올라오면서 2690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18% 상승하면서 766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시간 인기 검색어 10개까지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폴라리스 AI부터 화성벨브까지 이렇게 10종목이 실시간 인기 검색어로 올라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일 시장에서 텔레그램 딥페이크 이 공포 확산에 딥페이크 혹은 AI 관련주 쪽에서 강세를 많이 보여줬었고요. 오늘도 시간 외에서 크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인 만큼 현재도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관련 종목들 올라와 있습니다. 먼저 폴라리스 AI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안주로 현재 분류가 되어 있고요. 폴라리스 AI는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된 이 새로운 모바일 솔루션 악성앱 위험도 평가 시스템을 출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에서 더욱더 주목이 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센즈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고민으로 이 보이스피싱 그리고 딥페이크에 대해서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을 계속해서 개발을 해왔다라고 사측에서는 밝히기도 했고요. 올해부터는 오는 27년까지 정부 연구개발 과제를 맡아서 딥페이크 그리고 자연어 학습 응용 그리고 악성코드 식별 탐지 등의 이 방어 시뮬레이션에도 돌입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다음으로는 한싹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웹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 등 이 주요 클라우드 기업에 망연계 솔루션을 공급을 하면서 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개별주 종목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시경 지혈제 중에서 유일하게 출혈 예방 자체가 가능한 넥스 파우더의 이 대장 내시경 미국 허가를 위해서 9월 말까지 임상자료 제출 등을 완료할 것이다 라는 이 소식과 더불어서 또 3개월 정도 걸리는 이 현지 심사 기간 자체를 고려를 해서 연말에 대장 내시경도 허가가 가능할 것이다 라는 전망까지 현재 두 가지 이슈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ESL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3일에 신규 상장한 종목이고요. 삼성과의 정말 전방위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중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범삼성과의 유전병으로 알려지고 있는 샤르크 마리투스 치료제 임상을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종목 중 하나로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시간 인기 검색어 10개 확인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한 지 3분 정도 흘렀는데요. 오늘도 주도주가 좀 부재하다 보니까 앞서서 저희가 짚어봤던 보안주 잘 가고 있고요. 또 29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4+1 개혁 국정브리핑이 있다 보니까 이 플러스 1 부분이 출산 장려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장 안에서도 시세가 조금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 아가방 컴퍼니가 주도하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 체크해드리고요. 지수 상황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수 흐름 보시면 다행히 뉴욕 증시와 연동돼서 오늘은 커플링돼서 가는 모습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약보합 강보합 수준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코스피는 2700선 하회하면서 2691선에서 지나갑니다. 코스닥은 766선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도 오늘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도 덜어내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다행인 부분은 외국인 순매수단에서는 쌈바랑 알테오젠 좀 담아가고 있고요. 현대 로템 쪽도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상단에 담아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도 함께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기관과 외국인 이렇게 큰 손들이 오늘은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흘러가는 시장입니다. 업종도 체크해볼게요. 먼저 코스피 보겠습니다. 의약품 쪽이 강세를 보이고요. 나머지 쪽에서는 일단은 하락불 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보다는 상대적으로 상황이 좀 낫습니다. 플러스권에 있는 섹터들이 조금 더 많이 있고요. 제조 쪽, 그리고 건설, 유통, 금융까지도 오늘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도 오늘 금융 쪽은 좀 담아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대표님, 일단 전반적인 분위기가 먼저 궁금합니다. 미국 시장이랑 커플링 돼서 강보합 수준에서 출발을 좀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업종별로 등락은 사실 엇갈리지만 기존의 주도주였던 제약 바이오 업종이라든지 그리고 오늘 보니까 뭐 운수장비 관련된 오늘 같은 경우에 현대차의 그 CEO 뭐 인베스트데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서 선별적인 반등세를 좀 보이고 있다는 점. 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가 CDMO 관련주로 부각되고 있는 바이넥스라든가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이런 관련된 종목들 ENCL 같은 경우도 CDMO 관련주로서의 부각이 되면서 오늘과 같은 경우도 반등폭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안 관련주 쪽으로 테마주의 상승세가 유지가 되는 한 지수에 대한 뭐 일단 상단에 대한 부담감은 계속해서 우리가 뭐 열어놓고 봐야 된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아까 봤을 때는 코리아 FT가 지금 2.74%, 현대 글로비스가 2%대 반등폭을 보여주면서 이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은 현대차의 기아차 관련돼서의 주주 환원 정책이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사항이 발표가 된다면은 자동차 업종 가운데 현대차와 기아에 대한 관심도가 이제부터는 좀 더 다시 한번 뭐 부각이 될 수 있는 고점 대비해서 기아차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 조정폭을 좀 보여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테슬라 이 진영하고 사실 전기차 진영하고 현대차 기아차의 완성차 하이브리드 진영과는 상대적으로 반대급부에서 우리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계속해서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 기아차의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 뭐 자동차 완성차 중에서도 가장 탑권에 있는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기아차의 오늘 반등세를 한 번 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반적인 분위기 먼저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아무래도 외국인 수급은 좀 부재하다라는 부분은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방금 들어온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통부 예산이 역대 최대 19조를 배정을 받았다라는 소식입니다. 2025년도 정부 예산안 발표가 됐는데 여기 안에 과기정통부 예산이 2014년 대비해서 5.9% 정도 증가한 규모로 편성이 됐다라고 합니다. 내년도 R&D 예산도 올해보다 16% 정도 증액된 수치로 투입된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SK이노베이션이랑 SK E&S 합병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산 이제 105조 원 규모의 에너지 공용 기업이 탄생했다라는 소식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 봤을 때 한 1%대 장 초반 대비해서도 낙폭을 좀 키워가는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어제도 꼬레가 좀 길게 달리면서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보유하신 분들은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가면 좋을지도 궁금하네요. 네,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합병에 대한 주요 골자 는 SK 이제 전체 지분이 올라간다는 점, 지분이 상승 50%대까지 올라간다는 점에서 합병에 대한 하나의 동기부여를 찾을 수가 있는데 주가에 대한 긍정적인 면은 사실 우리가 뭐 SK E&S가 가스 쪽에서는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은 축에 속하는데 그것을 합병했다고 한들 SK 온이 적자폭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본업을 봤을 때는 주가에 대한 상승 랠리보다는 그동안에 우리가 SK 온이 자금 압박에 시달렸지만은 그런 자금 압박을 어느 정도 선순환 과정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주가에 우리가 긍정적인 면으로 작용하려면 일단 숫자가 나와야 된다는 점이 당분간의 SK 온에 대한 리스크가 사실 SK 이노베이션이나 SK E&S가 합병한다고 한들 당장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주가에서 뭐 부정적인 면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은 주가에 도움이 될 만한 점은 사실 크게 뚜껑을 열어봤을 때는 본질적인 가치로는 그렇게 단기간에는 뭐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SK 이노베이션과 삼성 SI 우리가 셀업체를 봤을 때 상대적으로 부진하죠. LG 엔솔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이제 이 외국인 수급들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면서 하반기에 이제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 보조금을 제외했을 때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큰데 SK 이노베이션은 사실상 그게 부재한 상황이고 삼성 SDI는 보조금 제외 시는 계속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대형 셀 3사를 봤을 때는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가 수급적인 면으로 좀 불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네요. 최근 또 2차 전지가 외국인 수급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약세를 보였다라는 부분도 함께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 체크해 볼 건데요. 외국인 순매수 1위 종목에 삼바 자리하고 있고 2위는 알테오젠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오늘 큰 손들이 좀 방산 관련주를 좀 담아가네요. 현대, 로템,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좀 자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삼바 확인해 볼 텐데요. 지금 삼바 주가 보면 0.92%, 1%대 가까운 상승률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 장중에 드디어 100만 원 터치가 나왔습니다. 대표님, 지금 라운드 피겨로 봤었던 100만 원이 나왔으니까 지금이 팔 자리로 봐야 되는지 일단 궁금하고 만약에 이게 조정이 어디까지 나오면 이때는 신규 매수해야 된다라는 가격대도 좀 있을까요? 사실은 지금 이렇게 좀 강력한 추세의 이 제약바이오 업종 그리고 금리 인하의 최대 수혜주로서 우리가 지금부터도 이제 알고 있지만은 투자를 해야 되는 아직까지 늦지 않은 테마. 사실상 이게 바이오주들이 랠리를 시작한 지가 그렇게 뭐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뭐 우리가 그 코스닥 쪽에서도 바이오와 전기차가 이끌어줘야 900포인트 이상을 돌파한다고 했는데 이 작년에 2차 전지는 사실 두 번의 순환매 큰 빅사이클을 이제 달성하고 지금 빠진 거지만 바이오주들은 이제 이 순환매에 대한 사이클이 이제 돌아왔거든요.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이번에 2분기에 4,5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긍정적으로 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는 사실 모아가야 될 때고 뭐 사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CDMO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면 그리고 ADC 시장에서 이제 발걸음을 띄었지만은 거기서 이제 퍼포먼스가 이제부터 나올 때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4공장 가동률이 증가되면서 5공장, 6공장까지 사실 이런 캐파드를 늘릴 수 있는 면이 부각이 된다면은 그동안에 이제 생물보안법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하지만은 미국에서 이런 그 위탁 생산을 줄 수 있는 업체가 우리나라 업체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바이넥스 이렇게 좀
뭐 사실 되게 축소된 몇몇 개 기업에 이렇게 국한되기 때문에 우리가 CDMO 시장은 기술력이라든가 비용 면으로는 굉장히 안정적인 실적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대웅제약이라든가 한미약품도 이런 CDMO 시장의 증설을 계속해서 우리가 뭐 발표 언론에서 발표를 하고 있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 일단 탑픽으로 놓고 본다면은 최근에 목표 주가가 115만 원까지 예, 제 레포트에서 나왔어요. 그 정도의 가격대까지 저는 뭐 이것을 단기간의 이런 이슈로 볼 것은 아니고 금리 인하의 장기간의 랠리에서는 가장 대장주의 역할을 우리가 흔히 말하자면 반도체에서는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사실 SK하이닉스가 가장 뭐 주가 상승 랠리를 보여줬다면 이제 우리가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일단 탑픽으로 놓고 그런 랠리를 한번 즐겨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포트폴리오에 좀 재편을 아직까지 안 넣으신 투자자분들은 일정 부분을 가져가야 되는 지금의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CDMO 같은 경우에는 9월 말에 또 하원 전체 회의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벤트 앞둔 상황 속에서 흐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쌈바 같은 경우는 지금 TP가 115만 원까지 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장주로서 좀 모아가야 하는 구간이 아닐까라는 부분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알테오젠도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닥 시총 1위 자리로 올라왔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하단은 진짜 콘크리트로 약간 단단하게 지금 만들어진 것 같고 오일선 타고 지금 예쁘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위가 지금 열린 상태로 오늘도 0.63% 정도 상승부를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대표님 알테오젠을 이제 유한양행의 다음 타자로도 볼 수 있을까요? 원래는 시장을 이끌었던 첫 번째 타자였고 그렇죠. 네. 지금 보니까 이제 우리가 머크의 이 키트루다 임상 3상이 이제 9월에 종료가 되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다면은 뭐 추가적인 이제 발표, 세계 허가 신청 진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뭐 10개 이상 기술 수출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이제 흑자 전환에 대해서 이제 스타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단 이제 우리가 뭐 강점만 있는 건 아니고 기존의 이러한 기조가 주가에 먼저 선반영이 뭐 몇 년 동안의 선반영 거를 이미 주가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신규 진입에 대한 투자자분들은 이것을 30만 원대라고 하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대일 거예요. 시총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사실 우리가 기술출료로 우리가 확보된 면이 우리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는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기술출이 이제 확보가 되고 나서는 오히려 기술출에 대한 반납에 대한 뭐 부정적인 면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부터 나온 뭐 1조가량의 영업이익단으로 봤을 때 지금의 시가총액은 사실 부담스러운 수치는 아니지만 추가적으로 기술출에 대한 우리가 그 계속 계약에 대한 건수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30만 원 근처에서는 일단 접근해도 될 만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눌림목이 좀 더 필요할 것이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밸류에이션 멀티플 측면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알테오젠을 비교했을 때는 비교가 사실 불가하죠. 그래서 일단 안정적인 투자의 철을 원하는 분들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셀티륜을 모아가시고 단기적인 트레이딩 전략으로서의 알테오젠 전략을 좀 뭐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에 좀 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눌림목을 이용해서 고점은 사실 어느 정도의 그 가격 배리어를 정해놓고 매매 플레이를 하시는 것이 좀 더 현명한 투자의 방향성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코스닥 1위 왕좌의 자리가 지금 바뀌었습니다. 오늘도 일단 알테오젠이 1위 자리 차지하면서 가고 있고요. 9월에 또 일정 이벤트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흐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외국인 쪽에서 2위로 순매수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따라가 말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이코노미 리서치 이슬이 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강보합 수준에서 출발을 좀 하고 있고 오늘도 주도주가 좀 부재한 상황인 것 같아요. 오늘 이벤트 현대차 인베스터데이 앞두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봤을 때 외국인 순매도에 5위 기아고요. 기관 순매도 2위에 지금 현대차가 자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벤트 앞둔 시점에서 그동안 현대차 잘 가다가 오늘은 좀 반응이 좀 좋진 않은 것 같은데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가면 좋을까요? 우선은 이제 자동차 완성체 업체들은 사실상 아직도 지금 저평가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하락분은 사실상 시장에 대한 어떤 영향을 굉장히 좀 많이 받았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 이런 펀더멘털 자체가 망가진 거는 아니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뭐 하이브리드 차 잘 팔리고 있죠. 물론 이제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은 좀 미래 이야기지만 현재 이제 자동차 판매량도 계속해서 좀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결국에 이제 이번에 또 이제 주주환원책에 대해서 발표를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좀 기대를 걸어보셔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기아와 현대 같은 경우에 발행 주식의 이제 1%를 매년 소각하겠다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주주환원책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방향성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연말 내내 조금 주목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년 최대 5천억 정도의 뭐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라는 소식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이 지속적인 판매가 증가가 되고 이런 실적이 좀 양호하게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제 주주환원책을 더욱더 강화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기대를 걸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완성차 업체에 같은 경우에 또 하나의 이슈가 있죠.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 이제 또 인도의 IPO 상장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인도 같은 경우에 원래는 이제 농업 국가였다면 최근에는 이제 제조업 국가로 좀 변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 이제 인도 내에서 자동차 판매량이 일본 밑에까지 지금 추격을 한 상황이고요. 지금 매월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더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좀 프리미엄은 더 줘야지 맞지 않나라는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저평가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단기 관점에서는 좀 맞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중장기적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제 자동차주도 나쁘지 않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또 이제 정쟁에 대한 리스크도 있고 또 이제 미국 대선에 대한 리스크도 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개별 장세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국내 증시에서 앞으로 이제 개별 장세로 움직일 수 있는 이슈는 뭐냐? 하면 결국에는 이제 밸류업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당연히 이제 자동차주들 그리고 금융주들이 이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저는 좀 모멘텀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지금 관점에서 지속적인 좀 관심을 두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전에는 뭐 밸류업이랑 달러 강세 같이 좀 뉴스가 붙으면서 잘 갔었는데 이번엔 좀 분위기가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하반기에도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일단 완성차 업체들 여전히 저평가 받고 있다라는 부분도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일정상 인베스터데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게 될지도 계속해서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포스코 인터내셔널 함께 좀 볼까 합니다. 오늘 주가 흐름 먼저 봤을 때는 1.27% 하락을 하면서 움직이는데요. S&P랑 무디스 글로벌 신용평가사 쪽에서 일단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최초의 등급을 부여했다라는 기사가 보도가 됐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제 앞으로 외화채 조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최초로 부여했다라는 게 가장 큰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앞으로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좋을 종목일까요? 사실상 이제 그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이제 업황에 대한 그런 이제 영향을 좀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물론 이제 그런 개별 이슈도 좀 중요하겠지만 결국에 지금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전혀 살아나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사실상 지금 뭔가 상승 추세로 전환 했다라고 보기는 저는 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전반적인 뭐 2차전지 배터리 셀업체도 그렇고
뭐 양극재, 음극재도 그렇고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만 또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뭐 실적이 지금 뭐 성장가도로 달리고 있다라고 좀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국면이 좀 있기 때문에 투자에 있어서는 조금 신중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어떤 뭐 강력한 이슈가 있어서 이렇게 좀 반등이 나왔다라기보다는 어떤 과대낙폭에 따른 그냥 기술적 반등 정도로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어쨌든 개별 이슈가 강하면 주가상에서도 좀 드러나야 되는데 지금 별로 움직임이 조금 없다라는 부분들도 조금 이런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지금 뭐 이렇게 좋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쪽 관련주들은 조금 신중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개별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2차전지 전반적으로 업황 회복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S&T 모티브, 그리고 더존 비존, APR, 하이브, 코에이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정말 오랜만에 그 엔터주가 또 오늘 좀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어느 정도는 단기적으로 좀 바닥을 다지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주가에 대한 향방은 뭐 누구도 알 수는 없겠지만은 지금 이제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지금 싸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4분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좀 가져가 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우선 3분기까지는 사실상 실적이 뭐 그렇게 버라이어티하게 뭐 좋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4분기부터 내년까지는 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하이브를 좀 보시게 되면은 일본 매출 비중이 거의 한 30% 가까이 되거든요. 그동안 엔터주가 못 갔던 게 사실 앨범 판매량이 줄어든 것도 있지만은 이 달러 강세가 요인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달러 약세 그리고 이제 엔화 가치 상승에 따른 어떤 수혜를 좀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외적인 환경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뭐 엔화 원화는 당분간은 강세를 좀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대표적인 수혜주가 엔터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심에는 당연히 대장주였던 이 하이브를 중점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주주 관련해서 또 노이즈가 좀 있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조금 악재가 해소가 되고 있는 시점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동사가 가지고 있는 뭐 위버스 플랫폼도 앞으로 이제 유료화로 이제 도입을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따른 어떤 추가적인 어떤 매출액 성장까지도 충분히 좀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엔터주가 실적도 중요하지만 그동안에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달러 강세에 따른 어떠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였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바닥을 다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전저점이 한 16만 원대인데 뭐 전저점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한번 중장기적 관점으로도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16만 원대 이하를 다시 한번 뚫고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바닥을 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전저점을 이제 손절로 잡으시고 한번 이제 저항선 구간대인 한 22만 원대까지 한번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엔터주 살펴봤습니다. 그나마 좀 바닥을 다졌다라는 부분이 긍정적으로 들렸고요. 일단 16만 원 선 계속해서 지켜내는지 여기 선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이 가격대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입니다.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현대바이오, 시젠, 필 에너지, 바이넥스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현대바이오 좀 단기 관점에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또 주도업종이 부재하다 보니까 오늘 이제 상승 테마를 보면은 대체적으로 또 코로나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관련해서 뭐 이제 임상 3상 승인을 받았다라는 또 이제 소식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단 키트 그리고 치료제 관련주로서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사실 이제 그 코로나라는 게 뭐
과거 대비 지금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는 것 같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재유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관련주들의 어떤 수급 쏠림 현상이 좀 단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사실상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좀 강한 방면에 그 코로나 관련주 안에서도 수급이 계속해서 좀 과대낙폭주 위주로 쏠림 현상이 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현대바이오, 시젠 이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못 갔던 종목들의 어떤 상승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가 좀 정점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추석이 있기 때문에 뭐 다음 주까지 다다음 주까지도 좀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는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이게 엄청 길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실 같은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뭐 진단키트 코로나 관련주들은 조금 단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 이제 조정이 나오다가 오늘 좀 강세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접근을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손절하고 이제 그 목표가를 조금 잘 설정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이제 전저점이 이제 얼마 안 돼 16,700원대죠. 그래서 16,700원에 이탈을 한다라고 한다면 뭔가 재료 소멸로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전저점을 손절로 잡으시고 목표가는 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단기 관점에서 봤을 때 한 25,000원대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으로 현대바이오 살펴봤습니다. 다만 관점을 좀 단기적으로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손절 라인으로는 전저점이었던 16,7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주도주가 부재하고 있기 때문에 테마 특히나 코로나19도 움직이고 있지만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 유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상위 테마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테마 보실 텐데요.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이오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도주가 부재했을 때 제약 바이오주가 잘 방어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삼바 같은 경우에는 어제 라운드 피겨로 보였던 100만 원 터치가 좀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도 외국인 투자자가 좀 담아가는 것으로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도 코스닥 시총 1위까지 자리를 좀 옮겼다라는 부분도 체크 포인트고요. 보안주는 어제부터 좀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부에서도 텔레그램 음란물 관련해서 뿌리 뽑겠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일단 당분간은 좀 테마가 강세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엠폭스 그리고 추가적으로 코로나19 치료제도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엠폭스는 특히나 WHO에서 엠폭스 대응을 위해서 지금 1,800억 원 정도 긴급 자금이 필요하다라는 호소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관련주들 좀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보통 엠폭스는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나면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근에 K-진단키트 관련주들 좀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도 기사를 통해서 보도되고 있으니까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이 중에서는 어떤 테마를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최근에 또 이제 제약바이오 쪽이 좀 개별 이슈가 좀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전반적으로 좀 제약바이오주에 좀 집중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은 이제 그 유한양행이 이제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인데 이 랭라자가 지금 FDA 승인을 받으면서 드디어 뭐 대한민국에서도 이렇게 블록버스터급 신약이 나오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기대감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이제 얼마나 이제 이게 실적으로 연결이 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그래도 이제 그 첫 스타트를 끊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바이오 업계 전반적인 어떤 그런 지각 변동을 좀 일으킬 수 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바이오 기업들의 어떤 흐름을 좀 보게 되면은 사실상 그동안은 이제 실체가 없고 뭐 기술이 확인된 게 아니어도 그전에는 이제 테마성으로 이제 바이오주들이 굉장히 좀 급등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 이제 바이오주의 흐름들을 보면은 이전과는 완전히 좀 다른 양상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이거를 제품화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앞으로의 어떤 실적 개선 그리고 이제 외형 성장이 기대가 되는 기업들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감안해 본다면은 앞으로는 이제 바이오주들도 굉장히 좀 실적이 좀 중요해지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 5일에 보게 되면은 그 패닉셀링 이후에 주가 회복 탄력도가 가장 높았던 게 또 바이오주이기 때문에 9월에 이제 주도 업종으로 이제 갈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에서 지금 바이오 쪽으로 이미 이제 수급이 옮겨온 지 굉장히 좀 오래됐기 때문에 좀 주도 업종을 계속해서 좀 따라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 전반적으로 이제 추세 자체는 다 좋습니다. 뭐 플랫폼, CDMO, 바이오시밀러.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이제 CDMO 쪽과 바이오시밀러 쪽을 오히려 신규 관점에서는 좀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물론 이제 플랫폼 주들도 좋습니다. 뭐 치료제 한번 개발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 이제 기대 가치가 이게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실적 개선도 더 크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유한양행 이후로 그 다음 제2의 유한양행을 찾아라 뭐 이런 말이 지금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이제 유한양행 다음으로 바로바로 나와줄 수 있는 이 치료제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뭐 그 다음으로는 사실 HLB를 꼽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것도 지금 계속해서 좀 딜레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대체적으로 이제 소수의 플랫폼주들을 제외하면은 대체적으로 다 임상 1상 그리고 2상 쪽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3상까지 가서 뭐 FDA 승인까지 받으려면은 사실상 뭐 최소 5년 정도는 걸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오히려 오리지널 의약품을 복제하는 뭐 CDMO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쪽을 좀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결국에 이제 그 미국의 생물보안법에 대한 수혜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결국에 이제 CDMO 쪽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규모적으로는 사실상 이쪽에서 가장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당연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이것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게 그 우시바이오로직스의 물량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또 담아낼 수 있는 기업들이 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추려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그리고 이제 좀 중소형단에서 보면은 뭐 ST판 바이넥스까지 네,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제 32조 항암제 시장에 좀 공략을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이제 가장 많은 이제 의약품이 팔린 게 많이 팔린 의약품이 이제 키트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뭐 셀트리온에서도 임상 3상에 대한 어떤 승인 계획을 또 이제 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서 뭐 삼성 바이오 SP도 네, 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 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전반적으로 바이오는 악재보다는 호재가 훨씬 더 지금 많은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호재가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기대 가치가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이제 보유를 하신 분들은 뭐 플랫폼주가 사실상 지금 상승폭은 더 크지만 신규 관점에서 접근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그나마 이제 밸류 부담이 적은 게 뭐 CDMO, 바이오 시밀러 이쪽이기 때문에 이쪽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뭐 삼바나 셀트리온보다는 뭐 ST판, 바이넥스 이쪽을 중심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급격하게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세론 정도는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항상 조정 시에 분할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 그리고 그중에서도 바이오 쪽 살펴봤습니다. CDMO 같은 경우에는 9월달 말, 9월 말 정도 이벤트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셔야겠습니다. 좀 묵직하게 가져간다면 삼바, 조금 더 탄력성 있게 간다면 ST팜이나 바이넥스까지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정 시의 분할 관점은 유효하다라는 조언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방송에서 나왔던 종목들 다시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7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시은 팀장과 함께 제약 바이오 이야기 좀 나눠봤고요. 두 가지 크게 포인트 좀 보자면 첫 번째는 알테오젠이 코스닥 시총 1위에 다시 한번 복귀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일단 기술 수출 이전에 대한 호재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에코프로 BM은 그동안 좀 업황이 부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부진한 틈을 타서 알테오젠이 시총 1위에 올라왔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봤을 때 오늘은 0.16% 추가적인 상승 이어가면서 31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쌈바 살펴볼 텐데요.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장중에 황제주로 다시 한번 등극을 했습니다. 100만 원 선을 터치하는 모습이었고요. CDMO 하면은 9월 달에 지금 이벤트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오늘은 0.72% 상승하면서 98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동안 잘 갔던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잠시 조정받으면서 0.44%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8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선윤 전문가님의 승부주였던 SP소프트 살펴볼 텐데요. 오늘 탑픽 종목이었고요. 목표가 11,0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로는 14,000원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어제 정부에서 딥페이크 음란물 영상과 관련해서 뿌리 뽑겠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보안주가 강세를 보였고 시간 외에서 그리고 오늘 시장까지도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건 딥페이크 영상이다라고 표시해줄 수 있는 워터마크 기술을 이제 의무화하겠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SP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자체 개발한 워터마크 보안 기능이 있습니다. 특히 이게 지금 국정원에서 보안 기능 확인서도 획득했기 때문에 앞으로 주목할 만한 기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시총이 좀 작다라는 단점은 있습니다. 변동성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오늘은 0.4% 하락하면서 9,9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9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슬희 전문가와 함께 바이오 쪽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금리 인하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 중 하나로 또 제약 바이오가 꼽히고 있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주도주가 시장을 좀 부재했을 때 이 시장을 방어해주는 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8월 5일 블랙 먼데이 이후에도 가장 빠르게 또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다시 제자리를 찾아온 섹터이기도 한데요. 먼저 오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동일하긴 한데요. 쌈바는 강보합, ST팜 3.17%, 바이넥스는 2.53%입니다. 쌈바랑 ST팜, 바이넥스 모두 다 CDMO 관련주이고요. 일단 묵직하게 간다면 쌈바, 그리고 조금 더 탄력성 있게 간다면 ST팜과 바이넥스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조정 시 눌렸을 때 접근하는 게 유효하다라는 조언 남겨주셨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입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기다리는 가운데 코스피는 강보합 출발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2원 50전 내려간 채 개장했습니다. 지금 이 섹터에서는 바이오 살펴봤고요. CDMO, 바이오 시밀러 쪽에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했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